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아트 체인지업 사업 참여자를 위한 저작권법 기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른바 공정이용 또는 저작권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문학 평론가입니다. 또는 영화 평론가입니다. 평론을 하는 데 있어서 영화의 대본의 일부, 소설의 대본의 일부를 인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작가나 제작자 이러이러한 표현을 썼다는 부분들을 따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것은 일종의 복제나 전송권 침해라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요 조항, 저작권법 28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비평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예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적 복제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지금은 그 이제 드물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제 마그네트 테이프 시절에 음악 테이프를 샀다가 공 테이프를 사가지고 몇 가지 이제 테이프에다 이것을 이제 짜깁기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편집본을 만들어서 자기 친한 친구한테 선물하는 그런 그런 시대가 있었죠. 또는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이렇게 녹음을 해서 마그넷 공테이프나 공CD에 넣어서 이걸 넣어가지고 자기 친한 친구한테 나눠주는 그런 정도. 그렇게 소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아주 그렇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복제까지만 아닙니다. 이 복제의 경우에는 이것은 저작권 침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서 디지털 시대가 돼서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파일을 내가 파일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내 블로그에 올려서 한정된 사람한테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올리는 순간 누구나가 만약에 이 부분들을 접근해서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적 복제는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파일 형태를 공유하는 것은 이제는 이 부분을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일반적으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있는데 우리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허락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이용에 해당되면 저작권 침해가 안 되는 것이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점이 고려가 돼야 되느냐.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 하나는 이용 목적이 영리냐, 비영리냐, 그 성격을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저작물의 종류나 용도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는 이용된 부분이 원저작물 전체에서 많은 포션을 갖다가 썼느냐, 일부만 갖다 썼느냐. 그리고 일부를 갖다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질적으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이 시장적인 그런 가치에 어떤 그런 경쟁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이용함에 따라서 내 음반이 안 팔린다. 뭐 이런 거. 이런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판단을 하죠? 사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의 판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갖고 와서 변호사님 이 부분 공정용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있는데 블로그를 만들고 있는데요. 돈 하나도 안 받고 있고요. 비영리이고요. 돈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뭐 제가 약간 이용된 부분도 적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원래 저작물이 안 팔릴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공정위에 해당되죠, 변호사님?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있게 맞습니다, 공정위입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맥락과 사정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고 심지어는 재판하는 판사님의 주관적인 철학과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용에 기대어서 함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도박적인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소개했지. 이게 이제 앤디 워홀 실크 스크린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마릴린 몬로의 그런 흑백 사진을 갖다가 실크 스크린 방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한 겁니다. 사진 작가가, 원래의 사진가가, 이 마릴린 몬로 사진을 찍은 작가가, 앤디 워홀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 허락 없이 난 사진 저작물을 복제했다. 라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앤디 워홀 측의 변호사가 반론을 한 것이 바로 공정이용입니다. 이거 공정이용에 해당이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두 번째 요소가 원저작물을 얼마만큼 변형적으로 이용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 영어로는 트랜스포머티브 유스라고 하는데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앤디 워홀이 이 작품에 대해서 간 창작성의 정도와 변형의 정도가 현저해서 이 부분은 새로운 쪽 예술적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해당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런 앤디 워홀 정도나 돼야지만 이게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지. 우리 같은 시정잡배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공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앤디 워홀을 비롯한 다른 팝 아티스트들 보면 다른 뭐 잡지 사진이라든지 어떤 거를 원 소재를 갖다가 허락도 없이 갖다가 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소송에 많이 휘말리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케이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앤디 워홀 케이스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판사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공정형의 결론이 달라지느냐가 바로 이 그 프린스 대 카리우 사건입니다. 왼쪽 게 유명한 그 사진 작가가 사진첩을 만들어냈는데 폴리네시아를 가서 밀림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찍은 다량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왼쪽이 원래 오리지널 그 사진입니다. 이걸 그대로 갖다가 현대미술 작가가, 팝아트 작가가 이렇게 기타, 전자기타를 들고 뭐 선글라스 비슷하게 한 그런 푸른색 칠만 해놨습니다. 버젓이 작품 전시를 했습니다. 당연히 사진작가가 발끈해가 소송을 제기했겠죠. 저작권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뉴욕 지방 연방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1심과 2심의 결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이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된다.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라고 판시를 했는데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이게 무슨 공정이용이냐. 공정이 해당이 안 된다. 저작권 침해다라고 결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저작권법에 관한 세계 최고의 전문적 권위를 갖고 있는 미국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의 판사조차도 동일한 사안을 놓고 공정이용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냐를 정반대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럴진 항차 그럴진데 제가 저작권법 좀 안다고 해가지고 저작권 침해 아니냐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케이스가, 이거 우리나라 케이스인데 TV 광고를 찍었습니다. 광고를 찍었는데 광고를 찍은 장소가 여자 주인공하고 남자 주인공이 만나는 장소인데 호텔 로비였던 모양입니다. 주로 이제 포커스는 인물에 맞춰져 있겠죠. 근데 마침 호텔의 로비의 뒤편에 어떤 말의 모빌 작품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 촬영한 뭐 그 광고 디렉터도 별로 인식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광고가, TV 광고가 나오고 나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저작권 침해라고. 누가 제기를 했느냐.
그 로비에 조각 작품을 걸어놨던 그 작가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것은 내 조각 작품, 즉 조각 저작권, 미술 저작권이 있는 것이고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방송 영상에 복제했고 이것을 방송하고 전송했으니 복제권, 전송권, 방송권 침해라고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라고 인정해야 될까요? 결론은 뭐 그 광고주 측에서 여러 가지 항변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뭐 공정이용 항변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다른 소재 저작물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이타를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불이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행오버 2 케이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행오버 2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왼쪽이 잘 아시는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이 행오버 2라는 영화가 미국에 3,000개의 개봉관을 잡아놓고 개봉을 앞두고 있으면서 광고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트레일러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상영관은 다 잡혀있죠. 근데 미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했습니다. 영화 상영금지 소송을 냈습니다. 누가 제기를 했느냐? 이 마이크 타이슨의 이 문신을 한 타투이스트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럼 타투이스트가 뭘 근거로 소송을 제기를 했느냐? 내 미술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이 타투이스트가 마이크 타이슨의 그러는 저 문신 문양 이것은 살거죽만 그냥 뭐 캔버스가 아니라 살거죽일 따름이지 미술 저작품이란 겁니다. 미술 저작물이란 겁니다.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행오버 2 주인공이 마이크 타이슨과 거의 동일한 문신을 했으니 미술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를 했고 이게 영화의 필름에 다시 복제가 됐고 다시 이것이 영화 상영관에 상영된다면 공영권 침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제권, 공영권 침해에 기반해서 영화 상영금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작권 침해 인정되는 것 같다. 다만 여자 영화 상영을 중단하게 되면 너무나 큰 피해를 보게 되니 일단 영화는 상영은 일단 허락을 하되 나중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그런 보상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받아라 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영화는 상영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이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는 상영 이후에 이 타투이스트와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고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복병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어디에 지뢰가 숨어 있는지를 체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의 기초 상식, 기초 지식에 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